안녕하세요. 행복한 코드나다이기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캠핑장이죠. 오늘은요, 다육이 그 언박싱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개수가 얼마 안 돼서요. 제가 요새 롱분에 이제 분갈이 하는 걸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리는데, 사실 목대긴 그 수영에 제가 꽂혀가지고, 요런 아이들, 멋스러운 아이들만 있으면 데려오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명심 이다육에서 이제 촬영을 하면서, 뭐 마음에 드는 다육들이 몇 개 있어갖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직 소개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방울복랑금만 소개가 됐고, 요거 퍼플 딜라이트랑 밑에 엘레는 소개가 안 됐어요.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나갈 건데요. 제가 미리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방울복랑금은 사이즈 가성비 너무 좋아서 제가 비쌌을 때 가격이 어마어마시 있을 때는 사실 못 키웠잖아요. 가격대도 그렇고 내가 이거를 잘 키울지 못 키울지 몰라서 좀 겁이 많이 나서 그래서 이제 못 가져왔는데, 어머나 얘 퍼플 딜라이트가 쓰러지네. 이렇게 방울복랑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세워놓고요. 요거 퍼플 딜라이트가 잠깐만 옆으로 비껴 있어 줄래? 좀 이따 출연시켜 줄게. 요거 방울복랑금인데요. 이번에 명심 이다육 사장님께서 애기 아니에요. 목대가 굉장히 굵어요. 목둥이에요. 보시면 가운데 목질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지금 사이즈도 좋고 알도 크고 그다음에 입장수도 많고, 그런데 가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요거를 안 드릴 수가 없었죠. 지금 보시면 진한 보랏빛의 빛감이 많아요. 그죠? 녹빛도 보이지만 이렇게 진한 보랏빛의 빛감이 많은데, 그 이유는 노숙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방울복랑금을 지금 한여름에 농장에서 노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달고 났대요. 그래서 엄청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냉큼도 집어왔는데요. 방울복랑금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이거는 18,000원에 여러분께 소개가 됐죠.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거 분갈이는 여름이라서 좀 조심스러워요. 특히 방울복랑이나 지금 라울 입장에 그 동글동글하고 즙이 많은 아이들, 수분이 많은 아이들은 여름 분갈이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초가을쯤, 그러니까 8월 중순 이후에 다른 분에다 갈아줄 생각이고요. 요거는 건드리지 않고 이대로 선선한 방근을, 그러니까 가장 시원한 곳에 두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방울복랑금이랑 원전복랑금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옆에다가 가지런히 나란히 놓겠습니다. 분갈이는 하지 않은 채로 이대로 포트채로 두었다가 제가 여름 다 끝나가는 그 시점에 8월 중순쯤에 분갈이 할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여러분께서 구매를 하셨으면 뽑아서 이제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화분에다가 분갈이는 일단 해주세요. 뿌리 정리하셔갖고 해주시면서 물을 이제 주지 않으셔야죠. 물 주지 마시고 시원한 반그늘에, 신선선한 그늘에다가 심어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제가 키워보니까 방울복랑금이고 라울이고 방울복랑이고 여름에가 가장 아이들이 입장을 많이 떨구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운 형상이에요. 여름에 막 떨구다가 우두둑 떨어져. 어떨 때는 뭐 이게 머리만 남고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은 장마 기간이라서 그렇게 뜨겁지 않잖아요. 햇볕은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괜찮은데 장마 끝나고 이제 7월 말부터 8월 초 중까지는 완전 뜨거운 불볕이잖아요. 햇볕이 완전 불이잖아요. 그리고 고온 다습하고, 그러니까 날씨도 덥고 습도도 높고, 그때 가장 많이 이 얼굴을 떨어뜨려요. 입장에 스스로 놓아버려요. 목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많이 떨어지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뿌리만 괜찮으면요. 가을 되잖아요. 선선한 바람이 불면 다시 입장이 더 예쁘게 나와요.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막, 아픈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시원한 방근을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곳에다가 햇볕은 막 강하게 내리잖아요. 직사광선 아니면 노숙하는 데 말고, 이제 햇볕이 좀 반 정도? 강한 햇볕 말고 좀 가려진 차광을 한 상태에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드는 그곳에서 바람도 잘 불고 그런 곳에다 두시면 괜찮아요. 바람이 없으면 선풍기 틀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소개될 건데, 엘렌이 이렇게
수영이 멋있는 수영들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엘렌이. 그래서 두포트 합식하려고 두개 가져왔어요. 여기 하나에 4,000원. 4,000원에 판매가 되는 거고, 핑크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거고, 지금 물을 굶겨서 아이들의 얼굴에, 그리고 입장이 이렇게 막 동글동글하진 않아요. 엘렌이 원래 동글동글한 거예요. 그리고 연한 핑크색으로 전체적으로 빛감을 내주는 것 같거든요. 요건 어느 정도 지금 달궈진 아이고, 처음에 애기들을 포트, 빨간 포트에서 이제 막 키워내가지고 나온 것들 보면은 입장도 굉장히 크고 회색 빛깔의 입장이, 일 거예요, 엘렌이. 그러다가 굳혀놓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여름이라서 색깔이 빠져서 그렇지, 가을 같았으면 전체 다 핑크색으로 색깔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하나는 좀 그렇고 두개 하면은 이쁠 것 같아서 합식하려고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왔어요. 4,000원에 사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바풀 딜라이트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커팅으로 만들어진 군생이에요. 퍼플 딜라이트가 요렇게 그 수영이, 그리고 얼굴이 많은 퍼플 딜라이트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풍성한 수영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커팅으로 만들었지만 이렇게 얼굴 많이 나온 거는 정말 보기 드문 퍼플 딜라이트라서 가지고 와봤어요. 수영도 멋있고 5,000원이에요. 요 빨간 포트 있는 거 5,000원. 그리고 그 현장에 이제 그 농장에 가면 퍼플 딜라이트가 대품도 있어요. 큰 거. 요거 두 배만한 거. 빨간 포트 말고 검정 이제 플라스틱 포트 롱분에 심겨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얼굴 수가 굉장히 많고 수영이 멋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만 원에 소개가 되거든요. 그거 이제 토요일 아침에 소개가 될 건데, 그거 원하시면 사장님께 사진 달라고 하셔서 사시면 되시는데요. 택배가 이제 해드리긴 해드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엘렌도 그렇고 워낙 이 아이들이 입장을 잘 떨어뜨려요. 조금만 건드려도 입장을 다 떨어뜨리기 때문에 입장 한두 개 정도는 떨어뜨리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택배 배송도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그게 싫으시면은 와서 방문해서 사셔야 된다고 하고요. 방울복락금은, 요거는 택배가 가능합니다. 너무 이쁘죠? 방울복락금도 햇볕을 이제 이렇게 잘 받으면 이렇게 진한 보랏빛이 나오는데, 제가 키우고 있는 방울복락이 있어요. 이렇게 노랏빛이 많은 요런 것도 있어요. 요건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색깔 차이가 있죠. 얘네 노숙시켜서 이렇게 진한 보라색으로 나온 거라고 하여. 그 방울복락금도 완전 올금보다는 중간중간에 녹빛이 있는 게 건강하게 잘 큰다고 합니다. 녹빛, 그것을 수박금이라고도 한다고 해요. 방울복락금 수박금. 입장이 좀 크고 통통하고 녹빛줄이 가운데 이렇게 잘 퍼져 있는 거, 그것도 인기라고 합니다. 그때 그게 참 건강하고 입장도 크고 알도 크고 자구도 잘 내고 아주 아주 예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박금은 아닌 것 같죠? 방울복락금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번에 소개가 됐어요. 18,000원에 사실 수 있어요. 원하시면 명심이다 여기다 주문하시면 되시고요. 오늘 분갈이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가 흙을 털어야죠. 털어서 화분도 제가 준비한 게요 화분이에요. 요거는 이제 행복추, 썸머추, 행복한 코끌이들 판매되고 있는 건데, 롱분에다가, 목대가 기니까요, 롱분에다 심어주면 맞을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와봤는데, 이따 뽑아서 넣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상태, 눈으로,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입꼬지 잘 돼요. 이런 아이들이, 통통한 아이들이 입꼬지가 참잘 돼요. 입장 잘 떨군 아이들이 특히 입꼬지도 잘 돼. 입꼬지 입 떨어져가지고 입꼬지 된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흙을 다 떨어내요. 네, 어느 정도 달궈진 아이라 이제 뿌리만 나오고 가을 되면 진짜 이뻐질 것 한무 군생이죠? 군생입니다. 이 정도만 떨어내게. 떨어내고, 그 다음에, 수영이 다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제 빨간 포트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되게 농장에서, 노숙을 거의 하다시피 한 그런 아이들. 물은 없죠? 물은 없고, 실뿌리가 막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잘 털어주고,
이것도 심으면 살수 있어요. 이런 거.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도 못돼서 자구들을 막 메고 있는데, 그 우리 왜그 행복한 꽃그릇에서 소개되는 다둥이다 이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말고 가을 초가을쯤 찬바람 불때이 목대에다가 뿌려줘 보세요. 혹시 사셨으면 있으면 있거나 사셨으면 그거 뿌려주면은 확실히 자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쫙 떨어진 자국에서 자구들이 볼록볼록 나온대요. 이런 데서. 지금 입장 떨어지는 자국 보이죠? 여기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있으시면 이렇게 해서 합식을 두개 이렇게 해서 풍성하게 여기다가 심으면 될것 같아요. 롱분에다 심어야 맞을 것 같아서 롱분에 제가 이렇게 수영을 맞춰야 되겠다. 수영이 이렇게 생겼어. 이런 또 수영을 곧바르게 올라온 거 말고 이렇게 흐드러지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멋있죠? 이렇게 심어볼게요. 일단 이거 치우고. 치우고. 여기다가 깔만 안 깔았죠. 깔만 깔아야 되니까 일단 빼서 놓고요. 여기다가 깔만 있네요. 깔아요. 이렇게 깔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배수돌이 이 정도만 채워줄게요. 이 정도만 채워주고 그다음에 배터로 이제 배터로 넣어주고 정도 넣어주고. 물을 안 채워요. 이렇게 같이 안 치는 게 좋겠죠? 같이 안 치고 흙을 넣어주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분갈이 할수 있어요. 뒤로 흘러내린 수영은 흘러내리는 거는 뒤로 앞에보다는 뒤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옆으로 살짝 불게 할까요? 이렇게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취향대로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흙을 넣어주면 돼요. 흙만 넣어주면 끝. 입장이 떨어지죠? 이게 입장이 잘 떨어져요. 특징이에요. 떨어지면 이렇게 빼고, 약간 돌을. 이게 그 제가 요새 그 지난번에 어디더라 다른 농장에서도 목대 긴거긴 수영 그 길쭉한 수영을 데리고 와서 분갈이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요새 이렇게 멋들어진 수영이 눈에 들어와서 계속 요런 긴 수영 목대가 있는 수영만 보면
가지고 오고 싶더라고요, 마음이. 그리고 우연찮게, 우연인지 몰라도 그런 거를 또 사장님께서 많이 가지고 오셔요. 제 취향을 알고 일부러 가져오신 건 아닌데, 가보면은 이렇게 흐드러진 목대수형이 있는 이런 아이들이 준비가 딱 돼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 소개하기도 기분 좋고. 이렇게 해서 좀 깊숙이 넣어주고, 이제 수영은 이게 고정이 안 되면 그 지지대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 똑바로 이렇게 세워서 해주고요. 하고 이제 굵은 마사로 복토를 해주죠. 그러면 고정이 완벽하게 됩니다. 꼭꼭 눌러주면 이 아이들이 돌이 들어가면서 아기가 움직이지 않게 되죠. 또 이렇게 조금 살짝 들어도 되고요. 얘를 떨어졌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입장을 조금만 건들면 애들이 떨구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합식했습니다. 괜찮아요? 멋있게 됐나요? 이렇게 해서 키워볼게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퍼플 딜라이트 뽑아보겠습니다. 자, 퍼플 딜라이트. 이것도 빨간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뿌리가 밑에까지 꽉 찼죠? 밑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뿌리가. 막 실뿌리가 엄청 실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커팅으로 만들어진 군생이에요. 커팅. 그래서 얘도 이렇게 흙을 다 털어내고 심을게요. 퍼플 딜라이트, 저는 예전에 뭐지, 옥상에서 키울 때 잎꽂이 해가지고, 잎꽂이 다 해가지고 키워갖고 지금은 조그만 분에 옮겼구나. 엄청 오래되니까요, 얘 아이들이. 얼굴이 진짜 작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작아져서 작은 분에다, 미니 롱분에다가 심어놓은, 어디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 아이 있어요. 오래되니까요, 이 목대는 이제 목질화가 되면서 얼굴이 정말 작아지고, 이 자구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자구들이 잘 안 나왔어요, 제 거는. 제가 분갈이를 너무 안 해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분갈이를 정말 안 해줬어요. 2년 됐는데도 안 해갖고, 아이들이 얼굴만 계속 좁히더라고요. 분갈이를 제때제때 해주는 것도 다 이렇게 지키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목대는 엄청 곱죠. 보세요. 실뿌리도 막 나와있고, 실합니다. 와, 이쁘네요. 이렇게 금방 분리가 됐고요. 이 아이도, 아이들은, 여기 분에, 이것도 행복추 화분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면 맞을 것 같아요. 요걸 앞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쁠 것 같죠? 이렇게 심어볼게요. 깔망을 먼저 깔겠습니다. 깔망. 깔망을 이렇게 깔고, 여기도, 이렇게 되나? 배수도리를 이 정도 채워주고요.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대화포를
맞춰서 넣겠습니다. 어? 여기 앞에 맞. 여기 앞으로 할까? 여기 앞에 맞는 것 같아요. 앞을 만져야 이렇게 하자. 자국 하나 나와 있으니까 앞을 이렇게 해서 심어 볼게요. 화분 옆으로 약간 길어요. 정원형이 아니라 옆으로 살짝 긴 화분이라서, 다행히도 수영이 옆으로 살짝 여기 삐져나왔잖아요, 한쪽이. 그래서 수영도 맞고, 화분이 또 하얀색이라서 보라색하고 잘 어울리죠. 하얀색 화분은 어떤 거하고 심어도 다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요거는 참 쉽네요. 쉽게 합식이 아니라서, 한몸이라서 너무 쉽다. 금방 심어졌어. 금방 안착이 됐죠? 예쁘네요. 예쁘네. 예쁘다. 나중에 이제 지금 진한 색인데, 나중에는 연한 보라색으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붉은 마사로 이렇게 돌려 해주고요. 또 이렇게 목대가 상당히 굵습니다. 직접 목대라서 부러질 염려도 없고 참 튼튼하고 강하네요. 와, 이거 엄청 달군 것 같은데, 햇볕에 되게 목대가 초록색이라서 그렇지 굉장히 굵고 튼실해요. 와, 이 5,000원입니다. 가격 좋죠, 여러분. 프로딜라이트. 분갈이 금방 이건 했습니다. 금방 끝났습니다. 요거 입장 떨어지면 여기 아래다가 살짝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금방 입꽂이가 될 거예요. 퍼플딜라이트 끝났네요.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이거는요, 명시메달리스트 대령 방울복랑금은 8,000원에 판매되는 거였고요. 퍼플딜라이트 너무 이쁘죠? 예쁘네요. 퍼프델라이트 요거는 5,000원, 요거 드포트 하신 8,000원에 사실 수 있어요. 엘렌 샌디고고요. 두개 합식을 해놨습니다. 이쁘네요. 보라보라한 색깔들이 어울려서 너무 이쁜데요. 요거는 명심이다육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육들이었고요. 목대 긴 수영을 좋아하시면 오늘 영상 꼭 보세요. 오늘도 비 많이 오는데요.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해 주셔요. 다음 영상에서 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